안녕하세요. 위부터 인사를 좀 하는 게 매너겠죠. 시우님 안녕하세요. 브루밍 베니님 안녕하세요. 비 언더바 윤정님 안녕하세요. 수아킴님 안녕하세요. 예로 언더바 1006님 안녕하세요. 은콩님 안녕하세요. 소소소님 안녕하세요. 드리머 언더바 소리님 안녕하세요. 모자동수님 안녕하세요. 굿모닝 언더바 블루님 안녕하세요. 루루스투님 안녕하세요. 데이롱무님 안녕하세요. 신비 스모우님 안녕하세요. 소연이 안녕하세요. 이키 안녕하세요. 부깅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예. HH 콩쥐 안녕하세요. 랑샘 뜨님 안녕하세요. 블리스 언더바 햅님 안녕하세요. JW 언더바 지원님 안녕하세요. 쉐디스림0712님 안녕하세요. 디 언더바 디 A25님 안녕하세요. 씬 XXMXN님 안녕하세요. IDMRR님 안녕하세요. 최치즈님 안녕하세요. 제이몽하다 안녕하세요. 바쁘다 바빠. 고우정20님 안녕하세요. 승현이 언더바 84님 안녕하세요. 써니 언더바 민서님 안녕하세요. 마이 언더바 할로우 언더바 4님 안녕하세요. 씬 XX 아 이거 읽었죠. 드리머 언더바 소리 읽었죠. 나향송님 안녕하세요. 노 카페인님 안녕하세요. 서크 언더바 트리님 안녕하세요. SM 더블 투 크리님 안녕하세요. 디피니님 안녕하세요. 제이 스타일 언더바 V7 우승 7번 했을 때 V7이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선 오크 리버님 안녕하세요. B 했죠. 그만할까? SS 요잉 키스님 안녕하세요. 모 할로 히 언더바 안녕하세요. 소소소 지로 트리플 투님 안녕하세요. 모 아까 읽었죠. 뉴 네네님 안녕하세요. 은청 킴 할로우 파이브님 안녕하세요. 예. 영 하나 다트 하나 에잇 언더바 이 언더바 제이님 안녕하세요. 민영 언더바 RP님 안녕하세요. 랭쌤 아까 읽었죠. 지로지니님 안녕하세요. 페리 언더바 다큐님 안녕하세요. 지홍 21 안녕하세요. 언더바 한 5개쯤 되고 최 언더바 더블 언더바 안녕하세요. 언더바 민미 더블 언더바 안녕하세요. 헤이 언더바 헤이컴 언더바 인님 안녕하세요. 은 언더바 콩님 안녕하세요. 아리스트 에나리 님 안녕하세요. H는 무금이죠. 불란서에서 아리스트 아나리. 예. 민 YG 955님 안녕하세요. 지혜 1974년생 안녕하세요. 예니지여우조 님 안녕하세요. MD 더블 BU 더블 언더바 님 안녕하세요. 트리플 투보다 투투투가 쉽지 않나요? 괜히 읽었고. 크리스탈 닷 SJSJ님 안녕하세요. 언더바 쿠쿠루루루루루님 안녕하세요. 오빠 힘들죠? 힘듭니다. 일루조리 언더바 원더링님 안녕하세요. 오빠 인생에 가훈 없어요. 예. 홀리 언더바 지니님 안녕하세요. 벌 닷킴님 안녕하세요. 펀치 드렁크 드라이브님 안녕하세요. 스위티 리언이님 안녕하세요. 주피럴님 안녕하세요. 윤주 99년생 안녕하세요. 노케팬 읽었죠. 언더바 5개 읽었죠. 더블 언더바 주 99년생 읽었네. 젠장. YS 2022년생 언더바 안녕하세요. 교교교교님 안녕하세요. 써니히님 안녕하세요. 예로 언더바 100님 안녕하세요. DF 언더바 Y 언더바 J 언더바 써니님 안녕하세요. XX 러닝 X님 안녕하세요. 아이랑 39살 안녕하세요. 윤 더블 언더바 주 99년생 읽었죠. 앨리스 언더바 라이큐 님 안녕하세요. 윤주 99 읽었는데 왜 저도 읽어달라고 그래요. 지금 세 번을 읽은 것 같구만. 답답하시네. 다 읽었지. 다 읽은 것 같지. 진짜 열정적으로 읽었다. 이제는 아닌 것 같다. 이제 또 읽는 건 아닌 것 같다. 이제부터 들어오신 분 엄마 우리 고정 20님 고정 20님 안녕하세요.
아, 중복 좋겠네요. 드림 팩토리죠? 드림 팩토리 Y 언더바 제이슨님 중복을 한 번 더 읽어드렸습니다. 어르신 저 안 읽었어요? 누나, 현인가? 언더바 많아서 죄송하다. 언더바 좀 작작 쓰세요, 진짜. 도대체 많이 쓰면 몇 개인지 모르겠어. 정답 A.223 안녕하세요. 데이롱무님 나도 중복을 읽어줘라. 중복을 읽었습니다. 저 이제 아이디 안 읽을게요. 작작 쓰라는 건 일단 쓰라는 거는 예, 쓰는 건 여러분 자유죠. 근데 저는 작작 쓰라고 할 수 있는 건 저의 자유니까요. 그죠? 전 하나만 썼어요. 잘했쫑 하면서 제이몽하다 언더바가 있어요. 쓸데없이 아 제이몽하다가 흔한 말이라 있어서 언더바를 붙여야 하는 상황인 거죠? 윤준이 99년생이니까 저번에 드신 거랑 비슷하네요. 그거 똑같아요. 그거 그릭 요거트에 아, 스트로베리 블루베리 오늘도 요거트 다 드실 때까지만 라바인가요? 어? 최 언더바 치즈 아이디 안 읽어드렸죠? 저는 기억력이 좋아요. 또 수작이라뇨. 오늘은 뭐 하셨어요? 브리핑 해주세요. 알았어요. 오늘은 제가 로파하는 날 영환이랑 둘이서 충격에 휩싸였어. 쿠팡에서 기타가 파는 거야. 로켓 배송으로 1박 2일 만에 오는 거야. 오늘 하면 내일 새벽 배송하는데 로켓 배송으로. 야, 기타를 쿠팡으로 사는 인간이 있어? 그랬더니 없지? 그랬는데 너무 신기한 거야. 근데 이제 그 깁슨 카피 모델 중에 에피폰이라고 있는데 그 어쨌든 깁슨 계열사거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하위 호환으로 좀 싸게 나오는 거야. 양산형으로. 그래서 좀 기타 처음 입문하시는 분이나 아마추어 분들이나 근데 물론 프로분들도 에피폰 쓰시는데 아무튼 그런 분들이 많이 쓰시는 그런 에피폰이라는 브랜드가 쿠팡에 있는 거야. 그런데 제가 플라잉 V라고 이렇게 V자로 돼 있는 기타가 너무 사고 싶어서 맨날 영환이랑 그거 보고 있었거든. 근데 에피폰 100만원에 쿠팡 로켓 배송 1박 2일 그 다음날 새벽에 오는 거야. 야 미쳤다 쿠팡으로 하면 와? 그래서 로파 때 미쳐서 샀어 그걸. 기타를 쿠팡에서 그래도 집 앞에 그 다음날 왔더라고. 진짜 개 큰 거 현관문만한 게 택배로 와 있더라고. 그래서 받아갖고 오늘 기타 리페어샵에 갔다 맡겼는데 기타 리페어샵에서 아 이거 기타 상태가 좀 좋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로맨틱 펀치인데 왜 에피폰 쓰시냐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약간 쭈글쭈글해진 거야 그때 가서. 그래갖고 막 이렇게 돼갖고 아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우선 세팅은 봐줬는데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이거 아예 갈아야 되는데 갈면은 돈이 많이 드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영환이한테 전화해서 환불할까? 그래서 그냥 쿠팡은 또 환불이 쉽잖아. 그래서 그냥 환불해버렸어. 그냥 박스 밀봉해서 밖에다 내놨어. 오늘 한 일이 그겁니다. 비 오는데 그거를 기타 리페어샵을 들고 가서 낮에 갖다 맡기고 그리고 지금 요즘 쓰고 있는 제 335 그 기타 그것도 좀 너무 오래 쓰고 좀 그러니까 투어 내내 한 번도 세팅 안 봐갖고 물론 투어 시작할 때 봤어요. 기타 줄도 갈고 근데 이제 오래 썼으니까 그래서 한 달 남았으니까 한번 세팅 받고 써야겠다 해서 그것도 맡기고 운전해서 가갖고 차 비 오는데 기타 메고 두 개 기타 꾸역꾸역 들고 갔더니 그 소리 듣고 저녁에 다시 가갖고 저녁에 집에 와서 환불하고 아 오늘 바빴다 오늘 오늘 엄청 바빴어요 진짜 그거 하느라 드라마 나만이 없는 거리도 좀 보고 싶어갖고 그래서 애니메이션 너무 재밌게 봐갖고 오늘의 한 일 쿠팡 환불이라고? 생각해보니까 그거밖에 한 일이 없어? 아 그 기타 세팅 받았어요. 기타 리페어샵에 가서 제 깁슨 335 그래서 마지막 한 달을 플라잉 V 들고 싱어게인 투어를 돌아야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목돈을 썼는데 기타 상태가 영 좋지 아니에요.
그냥 역시 삼삼오오로 밀어야겠다. 그냥 어쩔 수 없지 뭐. 그래서 영환이가 나한테 사과하는 거야. 미안해, 쿠팡으로 기타 사라고 그래서. 근데 아니다, 우린 큰 가르침을 얻었다. 아, 큰 교훈을 얻었다. 쿠팡으로 기타는 사지 말자. 기타는 가서 쳐보고 사야지. 뭐 다 똑같겠지 하고 샀더니 이게 뽑기가 잘못 나오면 뭐 답이 없더라고. 가서 쳐보면 상태도 좀 볼 수 있고 한데 기타라는. 근데 요즘 기타도 상가 잘 안 가잖아. 빨간 기타 개섹시. 고맙습니다, 그렇게 봐줘서. 솔직히 섹시한 기타는 아닌데, 네, 그렇게 봐준다면 고맙지. 쿠팡을 통해서 배우나요? 어. 큰 가르침. 가르침 받았어. 맞다, 오빠 집에 원두 그라인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 프라잉 브이 어울렸었는데 아깝네요. 프라잉 브이가 요즘 안 써. 옛날에 메탈리카 막 메가데스 이런 팀도 있었던 건데, 그 끝에 V자 위에서. 그래서 그거 쓰면 약간 옛날 아저씨 된 기분이야. 아저씨 메탈 밴드 같아. 그래서 요즘 애들 아무도 안 써, 프라잉 브이. 근데 오히려 아무도 안 쓰니까 개입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계속 프라잉 브이에 꽂혀 있었거든. 요즘 아무도 안 쓰니까 이게 메리트다, 개섹시다 이게. 그렇고 뭐라는 겨라뇨, 뭐 하시는 거지? 이렇게 공손하게 저한테 말씀하세요. 전 극존칭 쓰는데 왜 저한테 뭐라는 겨? 예? 쉽고 말하세요. 그치? 저기 존댓말로 무례하게 말하더라도 존댓말로. 무례하지만 존댓말로 할 때 약간 덜 열받으니까. 오빠 딸기 살짝 해동시키는 거 없어요? 난 이거 딸기 완전 부셔먹는 거 너무 좋아해. 무례해도 존대하면 덜킹 받는다. 어차피 쳐드실 거면서 뭐 이렇게 말씀이 많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기분이 덜 나쁘지 않아? 어? 어차피 잘 다 쳐먹을 거면서 뭐 그렇게 말씀이 많으시고 뭐 그렇게 불만이 많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수긍이 돼. 맞아, 어차피 쳐먹을 건데 내가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았을까 하면서 반성도 하게 되고. 저는 이마트에서 기타 샀는데, 와, 이거 쿠팡만큼 획기적인데? 이마트 기타가 팔아요? 오빠의 로파 후기가 궁금해. 어제 라디오에서 실컷 하지 않았나요? 심지어 여러분 때문에 딱밤 스포일러까지 밀어가면서 내가 로파 얘기한 것 같은데. 오빠 생각보다 안 피곤해. 나 안 피곤해. 나 목만 아파. 난 피곤하진 않아. 목만 더럽게 아파. 아. 진짜요? 그렇게 말하면 기분이 덜 나빠요? 해보세요, 진짜예요. 혹시 뭐 직장 상사나 윗사람들한테, 아 진짜 더럽게 말씀 많으시네요, 이렇게 존칭 써봐. 그럼 아마 내가 말이 많았구나 이렇게 할 거 한 번만 해봐봐. 괜찮아, 딱 진짜 통해. 내가 살면서 삶의 지혜입니다 이거. 해보세요. 딱 포일러 어차피 할 거였는데 오빠가 자기 자랑 처 하시느라 끝까지 못했잖아요 라고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많으셔서 댓글 읽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앞에 이미 그것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딜레이가 된 상태로 어차피 딱 포일러에는 제 얘기를 좀 하잖아요. 제가 대본을 잘 안 읽잖아요. 저는 대본 잘 안 읽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전 대본이 저를 읽어야죠. 전 그런, 항상 그런 애티튜드가 있어요. 난 피곤해서 기어서 출근했는데, 그게 제가 요즘 보니까 느끼는 건데, 운동 백날 해봤자 아무 성과 없어. 막 운동충들 있잖아. 맨날 저 한강 뛰고 나가서 온열 레프트 하는 분들, 그 온열 레프트 충들이 안 먹고 하잖아? 얄짤 소용, 아무 소용없어. PT 받는 거 맨날 뭐 근육 있다, 뭐 말라서 등산 간다? 개뿔 소용없어. 뭐 하다 보면 체력 다 떨어져 있어. 잘 처먹는 사람이 짱이. 근데 로데이 보면서 느꼈어.
이게 잘 처먹는 게 짱이야. 무조건 많이 먹어야 돼. 많이 먹는 사람이 다 체력도 좋고 일도 잘하고 에너지도 생기고 웃을 때도 더 활짝 웃어. 편견이라고요? 아닙니다. 삶의 지혜예요. 중년의 지혜랄까? 온유어 레프트 춤 개짜증나요. 아, 나 진짜 온유어 레프트들 때문에 개짜증나서 한강 나가기 싫다니까. 나 잘 처먹는데 낫짱. 이게 잘 처먹는다는 것도 기준이 다른데 요만큼씩 먹으면서 나 오늘 너무 처먹었어. 이것도 다 소식 충돌이에요. 체력 고갈 안 되는 인간들, 바싹 마른 사람들. 현 오크님께서 잘 처먹는 1인 하면서 물결 잘 처먹는 1인 하면서 저렇게 해봤어. 물결을 쓸 에너지가 생기잖아. 지금 보면은 오빠 냠냠 귀여워요, 고마워요, 저렇게 체력이 있어야 돼, 저는 귀여워요 라고 칭찬할 때도 물결, 하트 이런 거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는 처먹는 데서 나온다. 운동, 뭐 PT 이거 다 허세야. 이거 인스타에 올리려고 하는 거지. 다시 말하지만 운동은 허세다. 운동 아무 숫자를도 쓸 데 없어. 제가 많이 해봐서 아는데. 데이롱무님, 네 맞습니다. 체력은 처먹는 데서 나온다. 아시겠어요? 아, 아무튼 굉장히 섹시한 기타였는데 아쉽다. PT 끊은 오빠가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PT 이미 끝났다니까요. 저 얘기했죠. 6개월 끊었는데 4회인가? 4회 가고. 그릭 요거트 드시는 모습 섹시해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아, 지금 막 운동 가는 길이었는데 전 저 아이디어에서 많이 보던 아이디인데. 저 우리 PD님 같아. 맞아. 맞지? 1년 동안 8회간 내가 이겼다. 하! 아니죠. 약간 어쨌든 뭐라 그래야 되지? 수치상으로 봤을 때 1년 동안 8회다? 10회다? 저한테 짜였죠. 저는 4회 갔으니까. 아, 나랑 동률이네. 아니요, 저는 한 번 더 갔을 거예요. 분명히 당신보다는 한 번 더 갔어. 똑같은 사람 취급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예. 6개월 PT 끊고 4회 가는 부르주아라니. 그때 제가 그때도 얘기했죠. PT 끊으러 갈 때. 아, 제가 끊고 잘 안 오는 경향인데 잘 좀 붙잡아줘라 그랬더니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나 진짜 매번 그런다. PT 끊어도 안 간다. 예약을 잘 안 잡게 되더라고. 내가 바쁘다고 해서 안 가니까 컨트롤 잘 해줘라 그랬더니 뭐라더라? 아우 무슨 뭐 돈이 얼마나 많길래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막 이랬는데 결국은 제가 해냈습니다. 그걸 아시겠죠? 네. PT보다 로파 뛰는 게 더 운동 효과 좋은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네. 매일 발라주고 싶다. 뜨내기적 발언 멈춰. 이게 나 트레드밀을 항상 탈 때마다 전 PT 받으러 가면은 PT는 좀 관심 없고 사실 트레드밀 밟는 건 맨날 드라마 한 편 보려고 밟는단 말이야. 근데 이놈의 트레드밀은 약간 묘한 경쟁심이 생겨.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 늦게 올라갔는데 그 사람보다 먼저 내려오고 싶지 않잖아. 약간 그런 게 생겨. 묘하게. 저기 멀리 있는 사람은 상관없는데 옆에 이렇게 누가 있으면 내가 더 오래 있고 싶은 거야. 그래갖고 결자증나. 내려오면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겠어. 그래서 뭐 다른 운동을 할 수가 없이 바로 퇴근을 부르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내가 트레드밀 진짜 최악이야. 트레드밀은 제 기원은 잘 모르겠는데 이건 분명히 곰기구였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밟으면 밟을수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분명히 뭔가 전력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옛날에 전기나 뭐 그렇게
이렇게 뭐야 이렇게 밀어갖고 달구지 같은 거 밀어갖고 달구지 그뭐뭐 돌에 뭐 있잖아 이렇게 밀어갖고 돌리면은 막콩 빻고 밀가루 빻고 막 그래서 옛날에 막 노동자들이 그런 거 했잖아. 근데 그런 것의 기원이 뭔가 노예나 뭐 그런 고문은 아니었을까? 뭔가 그 상대 그 병사들 이렇게 전리품으로 막 갖고 왔잖아 옛날에는. 그래서 막 자기네 노동력으로 착취하고 그랬잖아. 그럴 때 썼을 것 같아. 분명히 트레드밀의 기원은 그렇지 않을까? 로펀 요즘 근황이 어때요? 그런 건좀 제가 알려줘야 되나? 운동기구는 다 고문기구 아닌가요? 아 진짜 요즘에 고문 또 오늘의 고문 또 있어. 그 지압 슬리퍼 진짜 개고문이야. 나 그거 한번 저 그거 실수로 편의점 신고 나갔다가 와 진짜 한 걸음을 못 떼겠는 거야. 막 진짜 이러면서 걸어갔다니까. 재활용 때 한번 갔다가 와 다반 나오네 그랬는데 아 오늘은 할수 있겠지 하고 편의점 갔다가 와 죽을 뻔했어. 쇼핑을 못 하겠더라고. 그걸 실외에서 신어요? 저그 공연이래. 공연이 있을 때마다 가져가는데? 그래서 거기서 대기실 왔다 갔다 할 때도 신고, 싱어게인 투어할 때도 그 신고 다니고. 지압 슬리퍼, 머리끝까지 찌릿해지는 기분. 고문 슬리퍼입니다. 예, 펀치 드렁크 드라이브님 말씀이 맞아요. 그거 신고 나갈 바에 그냥 물구나무 걷는 게 나음? 아닙니다. 물구나무보다는 지압 슬리퍼가 나아요. 물구나무 서서는 못 가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죠. 아니, 왜 셀프 고문하냐고? 아, 근데 그, 뭐, 혈액순환에 좋다 그래서, 그, 뭐지, 우리 메이크업 해주는 선아 씨라고 있는데, 그분이, 갑자기 내 머리에다가, 뭐, 그, 무슨 약간, 약간 돌 같은 걸로 되어 있는 걸로 머리를 이렇게 살짝 했는데, 진짜 완전 고문받는 기분으로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와, 진짜 아프다, 뭐냐, 그랬더니, 이게 아프면 안 된대, 원래.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 이름이 있는데 까먹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훔쳐왔어. 그래서, 이거 자기가 다 추천해줘서 많이들 샀대는 거야. 그래서 너 따로 하나 사라고 나 줘라 그래서 훔쳐왔어. 그래갖고 요즘 이거 이렇게 머리랑 이렇게 목 뒤에 살짝 하는데 진짜 이것도 완전 고문. 오빠 동네에서 밖에 비와요? 아까 왔는데 지금은 모르겠네. 또 훔쳤어요? 뭘 제가 훔쳤는데 뭘또 훔쳐요? 크림 바르고 하면 댕시원? 오일이 있대. 그래서 오일은 직접 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오일을 해갖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좀 귀찮고 그냥 이렇게 좀 꾹꾹 누르고 약간 손 누르고 그러면 좀 나쁘지 않은 것 같더라고. 저 안마 진짜 잘하는데. 저 안마 잘못 받아요. 아파갖고 막 만지는 대로 아파서. 손버릇이라니요. 훔친 거라고 제가 이렇게 약간 저를 겸손하게 표현한 거지 훔친 게 아니라 정중하게 내가 가질 게너 따로 사 이렇게 말한 거지 훔쳤진 않지. 훔치진 않았죠. 이지영님 신발을 훔친 게 아니라 렌탈. 훔친 거 아닙니다. 이것도 정중하게 나쁜 말이네요. 어디가 나쁜 구석이 있죠? 나쁜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요. 좋은 거 갖고 있네.
나 줘라. 너 따로 사면 너는 어디서 사는 출처를 아니까 넌 따로 사도 되잖아. 이렇게 한 거예요. 정중하게 얘기했어요. 훔친 게 아니죠. 각색을 잘하는 우리 인혁이 오빠. 전 각색 아니에요. 순수하게 솔직하게 팩트만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 목소리 듣는 걸 너무 좋아요. 고맙습니다. 월요일마다 딱 듣기 좋은 밤 배인혁입니다. 좀 많이 시청 및 청취 부탁드립니다. 내가 국장님한테 딱 듣기 좋은 밤 팟캐스트로 전환하면 안 되냐? 유튜브 말고 난 팟캐스트로 해서 진짜 진탱 라디오처럼 하고 싶다. 그랬더니 아, 팟캐스트는 사람들이 너무 안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 양아치들이 하는 말이라고? 좋은 거 갖고 있네. 아니에요. 제 주변에서 팟캐 저 만들어 팟캐스트를 그러니까 난 라디오를 하고 싶어 하는 건데 이거는 TV잖아 지금. 하재님께서 예전에 로맨틱 콘치펀치 재밌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그러면은 머리도 산발하고 가도 되고 그냥 막 옷도 그냥 아무거나 입고 가도 되잖아. 근데 유튜브는 이거 완전 TV인데 뭐가 달라. 맨날 옷 뭐 입지? 막 어떻게 하면 안 꾸민 듯 꾸민 듯 꾸몄는데 대충 꾸며도 섹시해 보이고 이런 거 되게 어렵단 말이야 사실. 인형님 몇 시에 주무세요? 저 대중 없어요. 뭐 어쩔 때는 뭐 가끔 1시쯤 잘 때도 일찍 자는 날은 한두 시에 잘 때도 있고 좀 늦게 자는 날은 어제 같은 경우에 난 한 6시 아침에 그렇게 잤던 것 같아요. 오빠 신경 쓰고 온거 티가 팍팍 난다고? 와, 또 채팅 쉬셔야겠는데? 저 진짜 신경 하나도 안 쓰고 가는 거거든요. 와, 이번에 게스트 신효범 선배님 나오셨잖아. 와, 근데 어쨌든 제가 한 시간을 잘 해낸 거에 굉장히 뿌듯했어요. 그래, 제가 평소에도 되게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배님이긴 한데 어렵잖아. 근데 되게 재밌어 해주셨고 막 다음에 또 나오신다고 하셔서 만족스러운 방송이었습니다. 라디오 DJ로서 굉장히 뿌듯한 순간이었다. 나도 돈 많이 버는 성공한 여성 하고 싶다? 장담하는데 할 거예요. 하실 겁니다. 분명히 저보다 돈 많이 버실 거고 저보다 성공하실 거고 저보다 장수하실 거고 저보다 건강하실 거예요. 예, 장담해요. 제가 제 인생을 걸고 얘기할 수 있어요. 돈은 저보다 많이 버실 겁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그럴 것 같아요. 왠지 아이디 저물 때가 딱 봤더니 돈 많이 벌 아이디야. 너무 재밌었어요. 라디오 말씀하시는 거죠? 오빠 결혼 발언 빼고 제가 결혼한다고 그랬나요? 저도 성공 대열에 껴주세요. 약간 제가 무슨 약간 맞아 결혼 얘기가 아니라 무슨 연애 상담하지 않았나? 내가 그래서 그런 거 물어보긴 했던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결혼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오빠 저도 점점 봐주세요. 해피 인 오크님 제가 옛날에 한번 봐드렸잖아요. 또 봐달라 똑같은 아이디를 또 봐달라고 하는 거는 너무 염치 없는 거 아닙니까? 뭐 아이디를 좀 바꾸고 오든지. 저 책임 됐나요 혹시? 아니요. 제가 읽었는데요. 오빠 저도 연애 상담 좀 말씀해보세요. 제가 상담해드릴게요. 결혼, 아이, 연애 얘기 한 번에 다 했다고. 도대체가 제정신이신가요? 내가 근데 연애 얘기한 건 생각나. 그래서 연애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막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결혼하고 애기 얘기는 안 하지 않았어? 난 아예 생각이 안 나는데. 예. 네.
시즌 언더바 영희님, 나요 나나. 우선 시즌이 본명이에요? 언더바 02, 02년생? 진짜 너무 그 알죠? 그 셜록, 영드 셜록에서 아이린 애들러가 처음 등장할 때 알몸으로 등장하잖아. 왜냐면 셜록 홈즈가 프로파일링을 하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자기에게 파악하지 못하게 거의 그 수준인데 이름에다가 언더바에 그냥 02년생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아야 돼? 우선 아 예술적인 감각을 좀 키우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삶이 풍족하려면 약간 제 생각에는 저분 약간 예술하실 것 같은데 좀 더 자기 표현하는 그런 예술 방식을 남의 걸 많이 카피해봐야 자기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좀 뭔가 더 예술가들의 어떻게 살았나 그림도 좀 많이 카피해보고 좀 이럴 필요가 있지 않나. 오빠 아이디처럼 쉽게 표절하는 게 좋나요? 저 얼척 없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현닷니니님께서 저도 점점 봐야죠. 현닷니니. 우선 이 사람 이름이 끝에 끝에 현이 오겠지? 뭐 현이 뭐 아까 뭐 약간 그런 사람 뭐 호윤이 뭐 이런 것처럼 현이 이런 거를 이렇게 현니니 이렇게 한 것 같으니까 우선 귀여움 어필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어디서 귀여운 척 아잉 뿌잉 대헷 이런 거를 창피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이야. 그리고 그런 걸 했을 때 크게 미움받지 않았던 거야. 평소에 평생 살면서 내가 대헷을 했을 때 남들이 그렇게 미워하거나 야 너 왜 귀여운 척이야 이런 걸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쨌든 호감형이었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던 거야. 그래서 사는 게 편해. 인생이 한가한 거지. 이 어려움을 잘 몰라. 보통 이럴 경우는 가족들끼리도 잘 이렇게 이렇게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인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럼 어디 가서는 좀 자신감 넘치고 그러니까 하다 보니 내가 하면 무슨 일이든 좀 잘 되는 기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야. 하지만 명백하게 내가 잘하는 게 뭐지? 내가 진짜 잘해서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걸 뭐지? 라고 탐구해볼 필요는 있어요. 뭐 사랑받는 거 좋아하고 어디 가고 막 이런 거 너무 좋아서 막 재밌게 행복하게 사는데 그거 너무 좋아. 하지만 좀 뭔가 그런 느낌 있지 않을까. 왜 본명은 매번 차별하시는 건가? 본명 내가 알 바가 아니잖아. 본명 어떻게 해. 루벨칠 하나 군님께서 저도 좀 봐주세요. 루벨칠 하나 군님 올해는 무조건 회복에 신경을 많이 쓰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바람입니다. 뭔가 정신적인 것도 그렇고 육체적인 것도 그렇고 뭐를 목표점 삼아서 막 내가 비전 있게 내 일을 하기보다 좀 뭐랄까 자기 정신 건강이나 육체적 건강에 대한 회복 이런 거에 좀 신경 쓰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벤이나 써니나님 제가 이름 좀 봐달라는 소리 안 한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입 좀 닦아주고 싶네요 라고 쓰셨는데 우선 남 참견하는 오지랖 그거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고 그게 본인 스스로 굉장히 피곤하게 할 거야. 본인 많이 신경 쓰시고 자기 행복 영위하려고 신경 쓰시고 좀 많이 쳐드시고 예. 운동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체력이 좀 좋아진 거 아닌가? 그리고 내가 나이가 먹는 거는 환상이고 착각 아닐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아 잘못 말했어. 다시 얘기할게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체력이 떨어진 것 아닐까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원래 그랬을 거예요 아마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오지랖 부리지 말고 원래 그런 체력 많이 드시면서 회복을 하시길. 네, 개인적으로 아이디 보니까 왠지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극딜 쩐다.
0920 언더바 R 미님께서 저도 좀 다시 봐달라는데. 우선 무언가를 하기 전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좀 한다면 올해 남은 올해 좀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점인가 비난인가? 아닙니다. 저는 점도 아니고 이건 비난도 아니고 그냥 그 뭐랄까 전해지는 그 채팅이나 막 이런 데서 저는 여러분들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아이디랑 그 얼굴이 매치가 안 되니까 누군지 잘 모르니까. 인사이동 철인데 저 이번에 발령 나나요? 썩출님 발령이 나고 싶어요? 예니찌오소 봐달라고? 예니찌오소 우선 아이디가 아주 좋네. 우선 굉장히 아이디가 유니크하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해 본 적이 있을까요? 살면서? 그런 적이 없죠. 네,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사랑한다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을 해야지 라고 마음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거지. 그치? 네. 복채는 어디로? 복채는 뭐 그냥 공연 한번 보고 오세요. 연애점 기대했는데 아쉽네요. 연애점은 아까 그분이지 기다리면 예, 곧 옷이 좀 간소해질 때쯤 마음들도 열려서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지난주에서 지난주까지 프리랜서로 일이 있었는데 이번 주 연락이 없어요. 저 일 할 수 있을까요? 아 이거는 좀 너무 심도 깊은 인생 질문이잖아. 그리고 제가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아이디나 채팅만 보고 이렇게 대충 하는 건데 제가 프리랜서인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막연하게 아니에요. 좋은 일이 들어올 거고 앞으로 좀 좋은 생각하던 일이 생길 거면 이렇게 무책임하게 발언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저기에 대해서는 예. 오늘 아팠어요. 위로해주세요. 아 진짜 아픈 거는 델리치오소님 가끔 딱밤 댓글에서 뵐 때마다 너무 반가워요. 델리치오소 누구야 도대체 근데? 델리치오소 왜 자꾸 나를 이렇게 영원히 고통 주는 거야? 왜 내 유행어를 나랑 아이디를 똑같이 해갖고 괜히 내가 약간 2차 가공한 거 같이 이렇게 돼버렸잖아. 왜 영원히 고통 주는 거야? 그쯤 되면 아이디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딴 걸로? 저 타투 하려고 하는데 문구 추천 좀 해주세요. 아 문구 키스는 직접 해야죠. 네, 이걸로 해주세요. 무조건 내가 하는 걸로 하는 거예요. 키스는 직접 해야죠. 아시죠? 이거 아시죠? 키스는 직접 해야죠. 키스는 직접 해야죠. 이거 개킹 받게 해야 돼. 알지? 딱 들었을 때 진짜 갑자기 열이 뻗쳐 스트레스 빡 올라야 돼. 키스는 직접 해야죠. 저 방금 그 엽서 보고 한 거거든요. 노자 선생님 말씀이죠, 저게? 예. 네. 그걸로 갑시다. 무조건 해야 돼. 저한테 물어보신 거잖아요. 그죠? 예. 네. 노자 선생. 키스는 직접 해야죠. 태투하고 인증 부탁드려요. 라고 아까 제가 오지랖 부리지 말라고 아까 이름 좀 봐드린 분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분은 절대 오지랖이 없으시답니다. 본인은. 하지만 키스는 직접 해야죠. 이라고 킹받게 타투한 다음 인증까지 해달라고 아주 괘씸하게. 예. 본인 타투 아니라고 너무하네. 그럼 저한테 엿줍질 마셨어야죠. 오빠 다른 대학생 다 종강인데 저만 아직도 시험 기간이요. 어쩌면 좋죠. 왜죠? 왜 혼자 시험을 보고 있는 거죠? 오빠 저 닥터마틴 하얀색 살까요 말까요? 사세요. 닥터마틴은 진리죠. 네.
절대 오지랖 없음이라고 하면서 오지랖 엄청 부르셨는데 괜찮습니다. 그 원래 자기가 하는 말과 행동이 다른 거에 굉장히 차밍 포인트가 있어요. 그럼 약간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손 뽀뽀해 주세요. 언제든지. 오빠 보일러 컨트롤러가 고장 났는데 전선 연결을 어떻게 다시 해야 하는지 자취생이 지혜를 주세요. 보일러 컨트롤러 그 이거 벽에 붙어 있는 거 그거는 관리실에 여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 내일 점심 뭐 먹을까요? 저 진짜 대단한 게 정확히 이야기하면 저만이 아니라 우리 학교만 아직 시험 기간이에요. 종강을 안 시켜줘. 오빠 오빠 못 가게 주말 내내 붙잡아놓고. 주말에 학교에서 붙잡아놨다는 거 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 저는 그것 때문에 오빠를 못 왔다? 제 생각엔 마음이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제 입장에서는. 하지만 학교는 좀 엿같네 상황이. 지금 훌라후프를 돌릴까요 말까요? 장난해요 지금. 지금 저한테 지금 뭐 자꾸 엿집는 거. 예. 아 대단한 거 제가 어제 코다리 칡냉면이 너무 먹고 싶은 거야. 코다리 칡냉면이 너무 땡기는 거야. 그래갖고 너무 먹고 싶은데 그 코다리 칡냉면집 제가 잘 먹는 데 있거든요. 그게 한동안 제가 못 먹었어요. 요즘 바쁘기도 했고. 그래서 너무 땡겨 미쳐버릴 것 같아. 근데 장칼국수도 먹고 싶은 거야. 이걸 어떡하지? 그러니까 차가운 걸 먹으니까 장칼국수에 뜨끈한 국물도 좀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래 두 개를 시키자. 그래서 두 개를 시켰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두 개 시켰는데 냉면은 더우니까 아침에 일어났더니 더워갖고 코다리 칡냉면을 다 먹었는데 장칼은 반이 남았어. 갈비만두 8개 시켰는데 6개 먹고 2개 남았어. 그래서 내가 갈비만두 2개랑 장칼 반을 킵했단 말이야. 그러고는 오늘 아침에 어젯밤에 뭐, 어제는 계속 돌아다녔으니까 못 먹었지 뭐를. 다시 못 먹고 오늘 아침은 아니고 오늘은 한 점심쯤에 다시 그걸 이제 열어서 끓였어. 냄비에다가 팔팔 끓였지. 열어갖고 한 입 먹었는데 맛이 없어. 쉬었어. 쉬었는데 좀 먹을만하게 쉰 거야. 살짝 식초를 솔직히 조금 넣은 것처럼 쉰 거야. 그래갖고 이거 이 정도 먹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칼국수를 다 먹었어. 근데 갈비만두는 괜찮아. 아주 컨디션이 좋더라고. 그래서 갈비만두 두 개에다가 팔팔 끓여서 면을 살짝 식초 넣은 느낌으로 아주 맛있게 먹었단 말이야. 그다가 이제 감자랑 이제 호박이 좀 남은 거기 장칼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한입 딱 배문 순간 느꼈지. 아 개상했다 이거. 망했다 지금. 엿됐다. 근데 반을 먹고 이걸 뱉어 마루 하다가 먹어볼까? 그래서 먹었어. 먹고 어쨌든 얼추 먹었어. 거기 밥도 먹었어. 밥도 하나 해갖고 아주 잘 먹었어. 나 아무렇지도 않더라고. 나 대단하지 않아? 그리고 지금 방금 먹은 요거트도 이게 지금 거의 한 달 넘었거든? 분명 유통기한 100% 지난 건데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대단하지? 아무렇지도 않아. 배도 안 아파. 제가 그거 끊었잖아요. 저 언제부턴가 화장실 가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막 그 흔히들 여러분들이 말하시는 그런 입에 담긴 싫지만 뭐 대소변 이런 거를 저는 너무 귀찮은 거예요. 끊었거든. 한 10년 됐어요. 그리고 저는 어쨌든 그래서 괜찮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오빠 우린 그걸 대단하다고 하지. 우린 그걸 대단하지 않고 미련하다고 얘기했다. 대단하다 진짜. 아무렇지도 않아 지금. 아침에 먹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저 쉬었거든. 백밥 빼박 완전 쉰 거였어. 신내가 팍 났어. 근데 그냥 먹었거든. 요거트는 나도 날짜 지난 거 먹어봤는데 개안한데. 예, 그런가 봐요. 장칼국수. 예. 쾌남이다. 그쵸. 락스타는 화장실 안 가지. 예. 소녀시대는 화장실 가지 않습니다. 우리 캐리나 분은 절대 화장실 안 가실 거 아니에요. 그분이 화장실 가시겠어요? 캐리나는 화장실 안 가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도 안 가요. 그래서 끊었어요 딱.
저 화장실 끊은 지 10년 좀 안 됐어. 한 9년 된것 같아. 아, 진짜 자꾸 커피 진짜 자주 마시니까. 커피 마시면 언제부턴가 이뇨 현상 때문에 화장실 너무 많이 가는 거야. 그래서. 아,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연예인 되려면 화장실 안 가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담배 끊듯이 완전히 끊었죠. 아, 그렇다고 제가 담배를 끊지는 못했지만. 예. 그래도 상한 거는 처먹지 말자. 아, 근데 장칼국수 이룰 수 없었어. 나 진짜 장칼국수 너무 좋아해. 나 몰랐는데 장칼국수 엄청 좋아하더라고. 나도 화장실이나 끊어볼까? 나쁘지 않아요. 저는 어쨌든 연예인이라 끊어. 아, 좀 연예 얘기하면 좀 뻔뻔한가? 약간 그 탑밴드 딱 나갔을 때, 어, 나 이제 연예인인가? 그래서 화장실을 끊은 거였거든. 탑밴드 끝나고 밴드 시대 할 때쯤 끊었어. 그때부터 아예 너무 싫은 거야, 화장실 가는 게.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계기가 되신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저처럼. 저도 장칼 좋아하는데, 어, 나 몰랐는데 장칼국수 엄청 좋아하더라고. 아니, 애초에 간 적이 없다던 화장실을 뭐 끊었네, 마네. 아니, 저 예전에 화장실 갔어요. 연예인 이전 때는 저도 여러분들처럼, 아, 입에 담긴 싫지만 대소변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런 시츄에이션 상황들이 이루어졌는데, 근데 이런 이벤트나 이슈가 싫은 거야. 그래서, 아, 화장실을 안 가야겠다. 화장실 끊었어 그냥. 그러니까 부담이 없어 그런 거에 대한. 막뭐뭐 여러분들처럼 그런 흔한 변비 뭐뭐뭐 그런 거하고 전혀 결별, 수순을 밟았기 때문에. 장칼국수 밀키트 사드릴 테니 쉰거 그만 다 잡수세요. 강릉 장칼국수 밀키트 맛있대요. 후기 보니까. 아, 그런 것도 찾아봤어? 이 장칼국수가 원래 좀 핫한 음식이야? 어, 화장실 이슈 너무 싫어. 저안 가. 제 옛날에 그 훈련소에 있을 때 한번 그 생각을 했어. 아, 그냥 화장실을 끊을까? 이 진짜 엿 같은 거 진짜 짜증나네요. 이러고 있었는데 어려웠거든. 근데 딱 연예인이 되는 순간, 우리 소녀시대 분들은 화장실 안 가실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그때 딱 들었어. 키싱 유할 때쯤인 것 같아. 그대와 발을 맞추며 걷고, 이거 그런 노래를 부르시는 분들이, 그런 말이 안 되잖아, 인간적으로. 그래서 그때 딱 계기가 됐지, 나한테. 중요한 계기, 약간 모멘텀. 이참에 연애도 끊자라고. 뭐 제가 연애를 하고 있다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예. 그 어려운 걸 해냈군요. 예. 저한테 진짜 소녀시대가 굉장한 계기가 되었다. 그대와 발을 맞춤을 걷고. 또 우리 거리의 신의 거리감 느껴지게. 쟤 어디다 우리를 붙였죠, 또? 소녀시대는 별별별 때쯤 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정확히 그거를 공식 선언을 하셨나요? 화장실을 끊었다고? 저 그것까진 몰랐는데. 그냥 키친 장난스러운 너의 키스에 기분이 좋아. 이거 딱 나올 때 느꼈지. 아, 저분들은 화장실 안 가신다. 이건 빼박 켄트다. 연예인의 삶이 이렇게나 힘들다, 힘들어. 주말에 개인 콘서트 잘 하셨나요? 아니, 개인 콘서트는 아니었고, 로맨틱 펀치 콘서트였어요. 그리고 아까 어떤 분들이 나머지 공부 얘기하시는데, 제가 나머지 공부 기회를 로맨틱 파티하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로맨틱 파티를 했고요. Sing Again 투어가 끝나는 동시에 나머지 공부 들어갈 거예요. 동시까지는 아니고, 곧 끝나고 나서, 조금 지나서 나머지 공부 들어갈 건데, 이게 좀 좋은 소식일 수 있고, 나쁜 소식이, 어떻게, 뭐, 나쁜 것부터 들을래, 좋은 것부터 들을래? 네, 오케이. 나쁜 소식부터 전하자면, 이제 나머지 공부는 저 혼자 하잖아요. 세션 없이 저 혼자 기타 치고 건반 치면서 공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어쨌든 이 티켓 값을 진짜 싸게 하고 싶은 거야. 진짜 요즘
저희 로파도 진짜 싼거아시죠저희이번에도진짜개헐값으로공연하는저는어쨌든티켓값을싸게하고싶은데목표야항상관객들에게최소한의비용으로최대행복을누리게하자제제가진짜뻔뻔하고못되게굴지만이것만큼은지키고있는거잖아요사인해주세요사진찍어주세요그러면은아잘해드리죠그것도예근데어쨌든제가이게제삶의약간모토인데어쨌든로파도거의지금변동이없잖아몇년전지금다물값엄청올랐는데 그런것처럼막원래로파가77까지갔었나그때완전메세나폴리스에서적자보면서내가또약간은근히적자어필그메세나폴리스의그어마어마한대관료를불구하고내가우리가그때하여튼싸게했는데근데어쨌든이번에좀더내린거거든그래서근데어쨌든또큰대감좀올리겠지만그래서로이나머지공부는진짜저렴한가격에볼수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어쨌든주말공연을못합니다그거굉장히유감이에요그래서저기지방에서오시는분들되게많아요뭐광주지역에서오시는분들광주나뭐전라지역에서오시는분도있고부산이나경상권에서오시는분도계시고뭐더멀리뭐뭐인천도있고멀리서도오시는데안타깝지만주말공연을못할것같아요그래서주중에굉장히싼가격을하고싶은데그래도맨날싸게학교하고도4사였잖아로파첨가인데너무싸서놀랐어요그러니까요저희가거의서비스차원에서하는건그래서나머지공부는평일에할것같아요안좋은소식하나입니다이게그래서지방에서오시는분들한테진짜죄송하다그래서혹시진짜그리고한가지이제좋은소식이건좋은소식인데아이건지금얘기하면안되는데아이건지금얘기하면안돼예지방로어떡하라고죄송합니다주말에는할수있으면로파할게요되면대관이좀어렵거든요저이번에그얼라이브홀이랑그라디오가가도겨우잡았어요진짜이지금홍대가공연완전홍수라공연풍년이라대관을할수가없어그래갖고저희가정말힘들게대관한거여갖고아이번에로파진짜너무재밌었어그래서오늘아까사장님하고방금통화하다인스타를해본거거든그래서좀대관좀만더알아봐서로파할수있을지금연말에저희가잡혀있잖아요메포아트센터에서그거말고도좀더할수있게조금더대관좀알아보자라고말씀드렸고아좋은소식이이게좋은소식이아닐것같아서그리고이거제가만약에나머지공부를시작하잖아요이건좋은소식이라고생각을했는데여러분들한테안좋은소식일수도있을것같고주중에하루만할거예요그래서하루정해서기한없이하려고무기한으로그리고제가뭐일생기면안하고그래서그냥올해안에는계속할수있게매주교회처럼교회에서매주예배드리듯이제가옛날얘기하던거있잖아요그것처럼평일하루딱날잡아서저혼자공연하는거를좀매주기한없이원없이해보자그런공연장을좀찾고있고지금사장님하고얘기를하고있어서그래서혹시이번주에못오셨다나머지공부그러면다음주에괜찮고그다음주도못왔다이번달안됐다가그다음달에도늘그자리에곁에있을수있는그런제컨셉이지그거거든요그거를저렴한가격에지금그게굉장히어려운싸움이에요지금이거를지금거의1년동안얘기하고있는게1년동안계획을하고있는데도실행을못할수밖에없는상황이었거든그래서제가이거얘기한지꽤됐잖아요사실이걸하고싶다라고얘기한게한 1, 2년됐지근데제가못하고있었는데이제는드디어한번그래서걱정인게평일이하니까사람들이안올거아니야근데소극장이니까그래도150 200석될텐데평일이니까사람들이막 4, 50명오잖아그래도하려고그래서손해를다감당하고제가열심히돈을벌어서그다감당하고뭔가좀완전망해도계속가는거완전야이번주에막30명왔어어떡하지이러지만그래도계속미친듯이할수있는그런공연충격재림예수실존그래서예수의환생약간그런느낌으로예
그래서 그때 이름, 그래서 철치 뭐 예배 채플 뭐 이런 거 하고 싶었는데 좀 그런 거는 살짝 어떻게 보면 종교 비하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냥 나머지 공부 타이틀로. 좀 매주 하는 걸로, 매주 그냥 진짜 매주. 그래서 제 스케줄이 고정 스케줄이 월요일 라디오, 수요일 목요일 뭐 이런 중간에 비는 요일에 하루 나머지 공부, 그리고 주말에는 뭐 로맨틱 펀치 행사나 뭐 단독 공연이 되는 요런 제 진짜 이상향, 이걸 좀 한번 해보자. 지금 고민 중입니다. 예. 서울로 이사 갈래요? 지방 더럽고 치사해서 못 살겠다. 제가 이 경기권을 우대한다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홍대인 거 유감을 표명하고요. 요일은 고정인가? 제 생각엔 고정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요일 하나를 딱 고정해서 그냥 계속 매주. 이게 하여튼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거 아이디 뭐지? VUDQJHGKRT 어쩌고저쩌고 님께서 매주 질리도록 갈게요라고 말씀만으로도 고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긴 어려울 거예요. 근데 저는 늘 거기 있겠습니다. 제 컨셉이에요. 제 마몰레이드 컨셉을 진짜 한번 이루고 싶었어. 사람들이 다나 까먹고 막뭐 나머지 뭐 언젠가 한번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해도 이번 주 돼? 그래 갔는데 있어. 그거 와 너무 낭만이잖아. 로맨틱하지 않아?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 시간은 그래도 저녁이죠. 예. 저는 솔직히 바람은 일요일 낮에 딱 진짜 교회 시간에 하는 게제 바람이었는데 대관이 안 된대. 저녁 공연이 있으면 낮 대관이 안 된대. 그래갖고 그건 좀 불가하다고 해서 정말 부득이하게도 평일 저녁이 되지 않을까. 뭐 대충 예상하자면 뭐 8시에서 2시간까지 못할 것 같고 한 2시, 그러니까 2시간 콤팩트하게. 그렇게 해야 이제 10시 전에 끝나야 어쨌든 많은 분들이 또 대게도 갈수 있고 하니까. 근데 이게 이제 부산 정도 되면 이제 어렵죠. 저는 그거는 제가 또 다른 로맨틱 펀치 공연을 만들어서 아쉬움을 채우고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네. 사운드베리 페스타 말고 또 나오시는 행사 있어요? 사운드베리 페스타는 이거 얘기해도 되나? 아무튼 그날 저희가 공연이 있어요, 원래. 그리고 저녁에 공연이 있어. 제가 알기로는 어디, 저기 어디 부평 쪽이었나? 어디 공연이 있는 걸로 제가 원래 잡혀있던 행사가 있었어요. 근데 사운드베리가 들어와서 아마 굉장히 이른 시간에 하고 거기로 이동해서 또 리허설하고 공연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건 정확한 건 아니라서 이건 오피셜이 아닙니다. 예. 8시에 맞춰가고 입장할 수 있을까요? 정말 doesn't matter. 예, 정말 걱정하지 않고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만약에 진짜 미친 척하고 어느 날 하루에 150석인데 200명 왔다? 그러면은 막 입석 다 받아갖고 무조건 그런 거 없으니까 걱정 안 하고 무조건 오는 느낌으로. 근데 제 예상엔 하루에 한 50명 정도 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왜냐면 제가 나머지 공부 해봤잖아요, 최근에. 그때 느꼈는데 주말은 그래도 제 생각엔 저 혼자 한다고 해도 이제 로맨틱 펀치가 아니니까 관객이 훅 떨어지거든. 한 절반 이상 떨어지는데. 한 150분까지는 오는 것 같아, 주말은 하루에. 한 150. 근데 주중은, 폰테복스에서 했을 때, 금요일이 한 6, 70이고, 평일, 목요일 날도 한번 해봤잖아. 그때도 거의 한 4, 50이었어. 그러니까 제 예상에 한 화수 이렇게 하면, 평균 한 4, 50명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자리가 텅텅 비어있을 거야. 제 예상에. 제가 너무 댓글을 안 읽고 혼자 많이 떠들었죠? 갑자기 남자 혼자 오시는 분도 꽤 있어요는 왜 얘기하는 거야? 제가 또 남자 여자 가르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이 남자 얘기가 나온 이유는 뭔지 잘 모르겠네. 제가 버스 타고 학교 떼고 예배 가볼까요? 아, 제 공연을 벌써 예배라고 부르시고 계시군요. 네, 저를 좀 워십 해주세요.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숭배. 수요 예배이뇨. 오, 수요 예배이뇨? 안 돼. 이상하잖아. 촌스러워. 나머지 공부 이름 너무 좋은데 왜?
장소는 아직 안 정했어요. 장소는 대관 구하고 있는 중이야. 근데 제 예상에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던 곳일 것 같아요. 대관료를 쳐야 되기 때문에. 예, 하여튼 그 친다기보다 좀더 정확 좀 좋은 환경을 찾고 있어요. 좀 주말을, 왜냐면 펌테곡소를 못 하는 게 하고 싶었는데 해준다고 했거든, 펌테곡소를 원래. 근데 펌테곡소는 중간중간이 대관이 잡혀 있어, 지금 연말까지 쭉. 그러니까 제가 뭐 2주하고 쉬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진짜 죄송한데 펌테 원래 하기로 계약을 원래 걸어놨거든. 원래 나머지 공부 하려고 했으니까 이번 달에 하려고 했거든. 근데 진짜 죄송한데 제가 펌테 다음에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예 대관이 평일 한 주가 거의 다 비, 한, 그러니까 기본 최소 세 달은 비어 있는 곳. 수요 법회 인형? 왔다 갔다 해도 괜찮다고? 아, 그거 안 돼요. 이번 저희 로파 보셨죠? 왔다 갔다 하다가 완전 망했어요. 네. 저 지금 목이 완전 쉰게 음향 이게 잘안 맞아갖고 목을 많이 갈았어, 막. 그 노래를 처음부터 막 삐걱대는 문을 막좀 갈았어. 그랬더니 목이 완전 쉬어버렸어. 모니터가 안 돼갖고. 이미 부자시지만 이번에 제대로 가격 좀 쳐서 돈좀 많이 벌어요. 안 돼. 그렇게 하면 많이 안 와. 진짜 많이 해봤잖아요. 배인혁 단독 콘서트를 66,000원 했더니 사람들이 그때 상상마당 한번 매진했고 그 다음부터는 매진이 좀 없더라. 그래서 지금은 평일이니까 좀 많이 다운. 인혁 쌤 하요. 나를 쌤이라고 부르다니. 오빠 목쉰거 미안하고 안쓰러운데 저음 너무 섹시해요. 진짜 힘들었던 게 이틀 목이 완전 갈렸는데 신효범 선배님하고 어른이랑 말씀을 나눠야 되잖아. 근데 아, 예, 오셨어요. 막 이렇게 할수 없잖아. 막, 아, 오셨어요 선배님.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텐션을 엄청 띄워야 되니까 막 진짜 힘들었어. 그래서 오히려 목이 지금 더 아파. 인혁 센세 그러면 8월부터 시작인가요? 제가 센세라고 하면 좋아할 줄 알았죠. 좋아. 저 아니에요. 네. 손톱 예뻐요. 고맙습니다. 본인 프사가 더 이쁘신데요. 인혁쌤 뭘 가르치죠? 얄딱구리? 배인혁 선생님, 예. 홍대 한달 살기 하러 가야겠네요. 와, 진짜 할수 있어? 어떤 일을 하길래 한달 살기가 가능한 거야? 제가 런던 한달 살기 한 것처럼? 로파 또 갈래요? 오세요, 좀. 로파 좀, 오세요. 저 관객이었는데도 목 완전 나갔는데. 예, 그럴만하지. 저보다 소리를 더 질렀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안쓰러워갖고, 마지막에 스티롤라이브가 우리가 옥탑을 올려서, 엄청 높게 부르잖아, 다 같이. 이렇게 부르잖아. 그래서 내가 너무 죄송해서 그냥 작게 불러달라고 그랬어, 마지막에. 너무 죄송한 거야, 이틀 동안. 그러니까, 물론, 이틀 다안 오신 분들이 더 많지만. 막, 앞에부터 너무 목을 많이 쓰셨는데, 막, 계속 떼창도 많고, 우리 노래가 유독 이상하게 떼창, 유명한 노래도 없는 주제에 떼창 유도를 많이 하잖아. 그리고 목도 힘들 텐데, 막. 이걸 해야 되니까 내가 작게 해주세요라고. Please calm down을. 미안하더라고. 아, 홍대 한달 살기는 직업이 문제가 아니라 가정이 문제라고? 가정은 괜찮아요. 가족은 멀리할수록 답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가족하고는 떨어져 살아야 더 애정이 돈독해지고, 사랑이 샘솟고, 더 아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니까. 떼창에서 정말 속 시원했다고. 에, 진짜 얼마 만에 떼창 공연인지 이게. 로파는 406일이라고 어떤 관객분이 알려주셨는데 이 떼창이 가능했던 거는 이게 며칠 만인지 몇년 만인지 알 수가 없더라고. 마스크 때문에 숨 차서 선택적 떼창이었어요.
잘하셨어요. 사는 게 먼저지. 저분이 내 인스타에다 댓글을 그렇게 다셨더라고. 베인혁은 10년 전 로파 할 때도 이 정도 로파는 항상 힘들어했다. 죽을 만큼 힘들어했다. 그러니까 체력이 떨어진 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얼굴에 보조개는 좀더 생겼다고. 그지, 맞아. 얼굴은 좀 많이 기스가 갔지. 어쩔 수 없죠. 세월 때문에. 그러나 체력은, 내가 봤을 때 체력 그렇게 떨어진 것 같진 않은데, 확실히. 엿 같은 마스크. 지엿 같은 마스크 언제까지 써야 되지? 우리가 불리해. 지금 락밴드는 공연을 못해. 마스크를 끼고 스탠딩 콘서트를 할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어. 물론 이제 얼마 전에 소란이 그 노들섬에서 주말 동안 사람 꽉 채웠고 막 1,000명 뭐이 정도가 막 뛰고 하던데, 소란 정도 되는 밴드 아니면은 우리 같은 중소기업 밴드들은 살아남기 어려워 지금. 근데 지금 우리가 악착같이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좀 예쁘게 봐주시고. 떨어져서 다칠까봐 조마조마한 아이 생각을 이젠 하셔야죠. 그래도 젊긴 하지만이라고. 어르신,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저 매달리는 거 진짜 잘해요. 저 진짜 걱정하지 마세요. 저 절대 안 떨어져. 그러나 조심하겠습니다. 보는 여러분들이 불편하다면. 제가 곰곰이 그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거 진짜 좀 죄송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로맨틱 파티 원래 예전에는 제가 진짜 좀 개빠았던 시절엔 막그 관객분들한테 막 스킨십도 많이 하고 막 재밌어, 다들 재밌어 하니까. 그래서 그때는 막 퀸에 막 몇백 명이 막 스탠딩 빡빡하게 하니까 막뭐 손에도 키스도 하고 막뭐막 이런 퍼포먼스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한 4, 5년 전부터 그걸 끊었어. 왜냐면 그분은 그게 남들이 보니까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내가 그렇게 해버리는 상황이 될막 끌어안고 이런 게막아 불쾌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한 4년 전쯤이요. 그래서 그때부터인가 막 그냥 내게 손 내밀어 할때손 정도 잡지 막 그런 거안 했거든. 근데 이번에 오랜만에 스탠딩에 삼성 공연이니까 내가 뽕 차갖고 막 사람들 막 끌어안고 막 했는데, 다 진짜 죄송하고 다음부터는 절대. 아니면 제가 여쭤볼게요. 뭐 키스키스미 뭐 이렇게 물어볼게요. 정중하게. 그거 아니면 절대. 근데 거절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지도 않을게. 더 이상 이제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오빠 만지는 맛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저는 저 괜찮다고 하잖아요. 항상 여러분들이 저 뛰어내리면 막 그렇게 하시는 거 저는 괜찮다. 왜냐면 저는 서비스업이고 어쨌든 이거는 공연의 즐거움이니까 4D 같은 거잖아. 근데 제가 혹시 막 그렇게 했을 때 손잡아 주세요라고 하셨는데, 현인이님, 아까 귀염둥이님께서 하셨는데, 그분은 제가 하겠는데 아닌 이상 제가 막 그런 거안 하겠는데, 안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좀뽕 차갖고 막 끌어갖고 막 던지고 나가 임마 막 이런 걸 해갖고 좀아 끝나고 좀 후회했어. 이번에 내가 너무 흥분했다. 좀 흥분했어. 그래 그거 좀 사과드려. 공식 사과 제가. 네. 근데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즐거우신 분도 있겠지만 아닌 분도 있을 수 있잖아. 그분들 위해서라도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저한테 냄새 나나요? 저는 왜 피하시죠? 아니요, 피하지 않았어요. 네. 나도 만져달라고. 아, 물론 만져달라고 할수 있는데 그분이 누군지 알 수가 없잖아요. 공연 중에 빠른 판단과 이성적인 대처로 아저 사람이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 의사 표현이 정확히 안 되는 공연장이니까. 그리고 거절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아닌 것 같다. 처음이야 콘서트 보고 다시 보러 가고 싶은 거? 어려운 일이지. 저도 솔직히 콘서트를 두번 이상 간 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홍대에서 우리가 만약에 누굴 만났어요. 되게 그냥 하룻밤의 사랑이라면 너무 가볍고, 어쨌든 하루 누구랑 이성이랑 아니면 뭐 동성일 수도 있지만 술을 마셨지만 다음날 연락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그 연애가 지속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100명 중에 1명 있을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 홍대에서 만난 사람하고 누가 연애를 해. 진지하게 만나려고 홍대를 가지 않잖아. 인생에서 그런 일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 근데 공연도 약간 비슷해. 한번 가면 된 거야. 나 성시경 콘서트 갔었어. 그럼 그게 10년의 추억인 거야, 한번간 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래 재방문은 진짜 코어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보는데, 저희 로맨틱 파티는 워낙 규모가 작아서 그런지 코어하신 분들이 계속 10년 넘게 오시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어요. 홍대랑은 다른 만남이다. 아, 이마에 동의라고 쓴다고. 스킨십 동의.
그 정도 하면 제가 홍대에서 만나죠. 홍대에서 만나는 거는 제가 너무 비유가 적절했죠. 절대 한번 이상 만날 수가 없어요. 이건 정확해. 손 엄청 내밀었는데 제가 안 잡았다고요? 그거는 트리키 표현대로 유감을 표명합니다. 다음에는 미친놈처럼 제가 이만한 공연이 없어요. 고맙습니다. 이마에 동이 적거든요. 동이라고 적으면 제가 잘못 알아볼 수 있으니까. 왜냐면 이게 동이인지 본인 이름인지 제가 모를 수 있으니까 어그리드라고 써주시면 제가 한번. 아, 미친놈처럼 때 웃겨 죽는 줄 알았어 진짜. 아, 나그 우리 이번에 저희 그 국성이가 우리 공연 도와주거든. 지금 국성이가 카페를 쉬고 있잖아. 그래서 쉴때좀 도와줘라. 너 일도 잘하니까 와서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싱어게인 투어도 같이 다니고, 저희 행사도 같이 갔었고, 저희 공연 있으면 같이 오고, 지금 로파도 오고, 제 유명 가수전도 같이 오고, 계속 같이 다녔거든. 근데 막 영상도 찍어주고 막 해. 근데 그 로파 영상 다시 보는 재미가 되게 쏠쏠해. 그래서 막 이렇게 다시 보고, 아, 여기가 관객들이 이렇게 안일하게 뛰고 있구나. 관객 속에서 보는, 제가 무대에서 보는 모습이랑 관객 서에서 찍은 여러분의 모습은 좀 다르잖아. 그러니까 그 국성이가 찍어준 관객 속에서 여러분들 보면서, 아, 이렇게 초반에 몽유병 때 뛰는 척하면서 한 반절 뛰고 마는 이런 걸딱 보게 되더라. 그래서 아, 역시 고맙다 관객분들, 사랑이 넘치고. 예. 아, 저 하여튼 트리키 근데 한 거짓말 안 하고 한 20번은 본것 같아. 미친놈처럼. 아,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다른 각자들의 얘기를 하고 있었네요. 뭐 스티커 제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나 보네. 제 얘기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를 채팅창에서 하고 있군요. 예. 비 언더바 윤정님께서 뜨끔했다고. 예, 다 봤어요. 2층하고 다 찍어줬거든. 진짜 거의 풀 영상을 찍어줬어, 국성이가. 근데 2층에 안일하게 뛰는 사람들 촬영 중, 뭐, 그, 저 좋아합니다. 촬영하시는 분들. 저희 그 공연을 레코드 해주시는 분들이니까 되게 존경하죠. 제가 충이라고 한건 절대 혐오 발언이 아니라 존중 발언이에요. 어떻게 생각, 그런 거 있잖아. 진짜로 막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 뭐, 연습벌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원래 한자 쓰면 우리나라의 엿 같은 것 중에 한자 쓰면 높여 얘기하는 것 같은 거 있어. 뭐,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괜히, 막, 더, 존중, 뭐, 이런 거, 더 높여 쓰는 것 같은 거. 그런 것처럼, 한자로 벌레충, 이렇게 써서 연습벌레인 것처럼, 카메라를 진짜 열심히 드시는 분들, 촬영충, 이렇게 부르는 거니까, 이건 존경, 존경의 의미, 더블 존경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 미친놈처럼 만져도 됨, I'm okay, 더블 존경, 촬영 중입니다가 뭐야? 와, 배트말 주워닫기 1등이다? 아니, 전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지. 제가 실수로 배트말을 수습한 게 절대 아니라 항상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거야. 무슨, 뭐, 헬스충 이런 걸, 아, 헬스요, 연습벌레. 진짜 존경스럽다.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지. 절대 저는 그걸 혐오 발언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의미가 다른 거 아시죠? 예. 그리고 그, 특히나 좀 다른 한자를 다른 한자를 쓰는 거 있는데, 우리 그 로맨틱 펀치를 오래 좋아하신 분들을 관객분들 사이에서는 근본충이라고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근본충의 충이 이제 벌레충이 아니라 그 충실하다 할때충 그걸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는데. 예. 2층에서 뛰는데 무너질 것 같아서. 예. 그래서 2층 뛰는 거 위험해요, 사실. 무너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위험하다. 그러니까 2층 좀 조심해야지. 예. 충은 연습벌레구나. 그러니까 그럴 때 되게 좋게 쓰잖아. 우리도 기타 칠 때, 와, 너 연습벌레구나. 이런 말 많이 하거든. 응, 그런 것처럼.
2층에서 뛰니까 무너질 것 같아 살살 뛴 건데 잘하셨어요. 네. 1층도 잘 보면 막 몽유병 할 때도 날 안아주세요 그대여 다 같이 뛰어 하면 초반에 갑자기 엄청 많이 뛰는 느낌 난다 그래서 오 오늘 미쳤어? 그러고 난 이제 딴거 한단 말이야 살짝 딴데 보면서 막 취해서 뛴단 말이야 그때 이제 안일하겠대요 아 선생님이 안 본다 막 그래갖고 선생님이 안볼때 대충 하는 그 느낌 있잖아 팔굽혀펴기 20회 실시했을 때 선생님이 잠깐 옆에 반 관심 있는 한자 선생님하고 얘기하고 있을 때는 이렇게 대충 약간 이렇게 뛴다던 약간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재밌었어요 여러분들의 애정 넘치는 공연 관람 아주 잘 봤습니다. 네. 한 5초 뛰고 반이야, 바로 아니래. 그 느끼고는 있어. 솔직히 체감을 해. 그래서 다 같이 뛰어 할때한 4초? 5초도 아닌 것 같은데. 5초도 길어. 막상 세보면 5초가 되게 길다고. 알고는 있었는데, 이렇게 또 목도 하니까, 아,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더라고. 근데 이해는 합니다. 예, 다 체력적 안배. 몽유병부터 개 쳐달리다가 망하는 꼴볼수 있기 때문에, 막판에 토밤 뭐 이런 거 나오면, 야미볼 이런 거 나올 때 지쳐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체력 안배 하시는 거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예. 그 뛰는 척 하는 것도 기술인 무릎 굽혔다 펴기. 아, 근데 굳이 공연을 왜 무릎을 굽혔다 펴가면서 그렇게 퍼포먼스적으로 뛰는 척을 하면서 즐겨야 할까? 그러니까 굳이 뛰어란 말을 하지 말까? 그냥 좌식 공연을 하는 건 어떨까? 록밴드가 스탠딩을 고집하다가 이 지경에 처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 항상 많이 해. 괜히 록밴드들이 다 같이 락은 일어나는 거야. 이것 때문에 락이 망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좌석 공연을 좀 하는 게더 록큰롤 정서 함양과 그런 미래 지향적인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긴 하는데, 오빠도 승환이 형한테 배워서 기술적으로 안일해졌으니까. 제가 발성을 좀 바꿨어.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중간에 발성을 한번 바꿔서 쉽게, 오래 하고 싶은 거야, 노래를. 그래서, 목소리가 얇게 나와서, 좀 매력이 떨어지거나 노래를 잘한다는 소리 못 들어도 나는 공연을 오래 하는데 초점을 두고 싶었어. 얇고 길게 유병장수 하자가 제또 삶의 모토다 보니까. 그래서 발성을 바꿨단 말이야. 근데 바꾼 와중에 싱어게인을 나간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골 때리는 거야. 거기서 그런 노래들은 어쨌든 세게 좀 해줘야 되는데 내가 발성을 바꿨는데 다시 세게 내려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싱어게인을 다 조졌지, 노래를. 그리고 이제 투어가 시작된 거야. 근데 투어가 시작되니까 자연스럽게 다시 두꺼워진 거야, 목소리가. 세게 내고 막. 더 막, 어쨌든, 이렇게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지금 목소리가 또 변해서 발성이 싹. 그래서 그 전에 얇게 하던 게싹 없어지고 지금 더 두꺼워지고 갈고 있더라고. 그래서 지금 이틀 만에 목이 간 거야. 그래도 내가 보통 한 사나흘까지는 괜찮거든. 근데 지금 이틀에 가더라고. 그리고 제가 사실 그 전날 유명가수 전 촬영도 있고 해갖고 목이 이미 좀안 좋았어. 그래갖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발성이 좀 바뀌었어. 좀 두껍게. 그래서 다시 좀, 아, 어떻게 가야 되는데. 하여튼 고민이 많아요, 지금. 근데 나 오늘 라이브 너무 오래 했네? 나 오늘 왜 이렇게 떠들었지? 잠깐 몇 분에서. 와, 씨, 진짜 너무 오래 했다. 어우,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예. 가는 목소리가 개섹스하긴 해요라고 하셨는데, 약간 목소리를 갈 때, 해가 뜨지 않네요. 이거 할 때마다 생명이 갈리는 느낌이거든, 나는. This is our great celebration. 네, 할 때마다 막, 뭔가 좀, 생명 달아먹고 있는 게 믿어갖고, 그래갖고 제가 약간, 아이고, 로딩이 심심해. 심심해, 쉬어? 로딩이 심심했죠. 왜? 맞아, 색. 하긴 존쌤님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그 또 로댕이 핑계댄다 아니야 로댕이가 계속 저기서 혼자 놀고 있어서 불쌍해서 그런 거야 그렇고 막 아주 새카만 밤에 할때나 걱정 많이 했어 내가 옛날처럼 목소리를 못 가는데 이 노래를 라이브로 할수 있을까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자꾸 갈고 있더라고 나도
우리 로댕이 대답도 잘했어. 응, 대답 잘해. 괜히 귀걸이 이쁘다. 예쁘죠? 우리가 더 불쌍? 왜요? 여러분은 왜 불쌍하죠? 나만 고양이 없지? 고양이 다들 없어요. 샌리 짜는 기준 알려주세요. 안 궁금하겠지만 이번 로파 샌리 기준을 얘기하자면 처음 오시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 악수할 때도 느꼈는데 거의 처음 왔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난 예상을 했어 사실. 그래서 예전에 다니시던 분들도 만족하고 처음 오시는 분들도 만족하려면 어떻게 될까? 그래갖고 전 개인적으로 뭐 굿모닝글로 앨범이나 2집이나 뭐 3집 이런 거 많이 하고 싶었는데 3집 특히나 3집 곡을 많이 안 했으니까 그런 것보다는 초창기에 우리가 좀 쳐달리던 느낌에다가 약간 신곡을 조금 더 하는 느낌을 하자 그렇게 생각을 해갖고 굉장히 옛날 곡이랑 최신곡 몇 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번에는 원래는 이제 보통 3집 나왔으면 그 이후로는 3집곡들 위주로 좀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엔 그렇게 안 했지. 네. 아, 처음 가신 분들 맞아요. 지금도 막 손 들고 가시는데 이거 되게 많아서 악수하는데 계속 저 처음 봤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와 예상을 했지만 진짜 많네 그렇게 생각했어. 쳐달리기 개좋아. 근데 이 쳐달리려면 큰 데는 가면 안 돼. 이 메사나폴리스만 가도 쳐달리잖아. 저희 그때도 메사나폴리스 천석 넘, 그 악솔 막 이런데 천석 넘는 규모 가면 계속 쳐달리면 사람들 지쳐서 계속 나가. 공연장이 크고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느꼈어. 아 이거 진짜 어렵다 샌니. 나는 로파 웬만하면 좀 쳐달리다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냥 어렵네. 그래서 웬만하면 아까도 사장님한테 얘기했는데 우리 로파는 좀 찐득한 느낌 나는 조그만 클럽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 그냥 그런 바람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메사나 진짜 미친듯이 놀았는데 아 그니까 메사나 폴리스도 재밌었는데 그게 이제 약간 그 저희를 진짜 사랑해주셔서 처음 오시는 뜨내기분 존경하는 뜨내기분들이 꽤 계시다 보니까 계속 나가시는 분들도 많고 집중력이 살짝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그럴 땐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조그만 클럽에서 할 때는 웬만하면 좀 달리는 느낌으로 가다가 한두 곡 발라드 하고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진짜 크랙에서는 마스크 찢어 발기고 싶었어요. 에 진짜 저도 보는데 미안하더라. 마스크 쓰고 떼창 진짜 잘하대 근데. 감동적이었어 진짜. 제가 거의 지금 2시간 가량을 혼자서 떠들진 않았죠. 여러분들이 채팅으로 떠든 걸 읽은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목이 아프고 이제 슬슬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마무리 한다고 그래놓고 맨날 배인이 형 어차피 또 올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신다면 애도를 표현합니다. 다음에 미친놈처럼 공연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에이미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커틀라도 에이미가 좀 어려워. 제가 좀 아까 어렵더라고. 아무튼 제가 지금 라이브 너무 오래 했잖아. 인간적으로 지금 너무 심한데. 갑자기 또 2시간 아니에요 라고 막 그러시는데 제가 지금 목 상태로 봐선 2시간 넘은 느낌이에요. 2시간 가까이 됐잖아요. 현인이니는 이모티도 재밌는 거 쓰네. 키스해줘요 키스. 진짜 웃겼던 게 그 로파 둘째 날 일요일 날 공연할 때 제가 야 오늘 한 곡 더 하자 어메이징 좀 안 맞아도 그냥 하자 한 곡 더 그랬더니 갑자기 용진이가 되게 해맑아지더니 키스도 해요? 그러는 거야. 근데 그때 이제 뭐 싱어게인 관계자도 있었고 좀 우리 PD님이었나? 누가 계셨어. 근데 어쨌든 거기 키스를 해요? 막 이러니까 제목이 키스인데 키스해주세요 하니까 되게 1차원적 직관적으로 들리니까 키스해야지. 다음에 할게요. 좀 웃겼어. 키스도 해요? 그런데 다 웃었어. 그래갖고 어메이징하고 키스를 기대했다고? 왜요? 키스는 왜 기대하는 거지? 많이 하는 노래도 아닌데.
어메이징을 하지 말았어야 돼, 이번에. 나 어메이징이 진짜 너무 힘들었어. 어차피 사람들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 어메이징 완전 좀 약간 찐빠나갖고, 아, 차라리 키스할 걸, 그런 생각은 있었어. 글램슬램 락팬에서 해주죠. 글램슬램이 한동안 저희 오프닝 곡이었거든요. 매번 저희 공연하면 글램슬램이 원래 오프닝 곡이었는데, 사실 오프닝 곡을 좀 바꾸고 싶었어.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는 미로틱을 했으면 좋겠거든, 첫 곡으로. 항상 그 생각이 들어. 락페에서는 첫 곡은 미로틱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오프닝 곡 글램슬램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계속 오는 건데. 마지막까지 쥐어짜는 어메이징. 그래서 내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쥐어짜니까 공연의 퀄리티가 너무 떨어져. It's my nation, baby, come on. 우와! 낮에는 글램슬램. 그러게, 펜타포트 할때 항상 첫곡 글램슬램이었는데. 근데 펜타포트 오래 안 해갖고. Right now 해주세요. Right now는 끊었죠. 홀릭, 야미볼, 키스 이런 거 너무 좋음. 얄딱구리 라인. 그 얄딱구리 라인들이 몇개 있는데. 레디 메리고. 오빠는 담배 빼고 다 끊었네. 다 끊었다 그래. 안 끊은 것도 많아요. 다음에는 라즈베리 비트도 해주세요. 라즈베리 비트도 좋지. Violet sunshine, 새콤달콤 moonlight, 끈적한 과즙의 나라 어디까지일까? 유유 오늘 밤이면 내일이면 못볼 거야. 커플 브레이킹은 유튜브에도 라이브 버전 한 개밖에 없어. 너무 슬퍼. 심지어 그 노래 되게 못한 거지, 하나. 나고 누가 예전에 한번 레슨생이 보여줘서 한번본거 같은데. 노래 그렇게 못했는데. 커플 브레이킹 왜안 하냐면서. 라즈베리 비트가 사실 좋아. 좀 이렇게 그루브 있으니까 좀. 살짝 깨물어줘, 입속으로 들어오는 뭔가. 뭐 이런, 한가하게 부를 수 있잖아. 그래, 노래 좋은데. Silent Night, 그래. Silent Night은 원래, 이번에도 물망에 있었는데, 생에 밀렸지. 그걸 좋아해, 제 친구들이 요즘 많이 들어요. 의도치 않게 영업 성공화. 아, 그걸 좋아해도 얄딱구리 라인인데. 근데 이건 좀 밝지. 천인한 일이야. 바라보고 있는 건 주고받는 너와 나의 입술의 고백. 피어가는 와인병에 눈길이가 민망해. 이리저리 뒤엉키던 우리 노래들. 피아노에 앉아 예쁜 척하는 척도 이젠 지겨워. 솔직하게 말할게. 목 쉰 거 봤어요, 지금? Because I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하루.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즐거웠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고. 아무튼 뭐, 나무주 공부나 로맨틱 파티나 계획은 하고 있으니까 또 관심 있으신 분들 계속 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소식 있으면 또 인스타라이브 켤 거고요. 그리고 매주 월요일 라디오 또 게스트들, 또 멋진 게스트들 나오고 저랑 또 수다 떨수 있으니까 라디오 좀 많이 봐주시고. 이번 주 일산에서 싱어게인 콘서트가 있습니다. 낮 공연 취소됐죠? 저녁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좀 아쉽기도 하고 가뿐하기도 하고. 잘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 뭐 입고 있어?